네, 노래 부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빅무리아를 수고하셨네요. 부르셨는데, 네. 제가 소개하기 전에 참 남들이 들으면 참 이해 못할 소리를 했는데, 제가 빅무리아를 작년에 우연히 이 노래도 몰랐던 노래인데, 수세 번 연습하고 부른 노래인데,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가수님이 저에게 100점 만점에 97점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광이었는데, 제가 다시 들어봤는데, 이제 뭐 워낙 많은 노래를 하니까 제가 부르고도 노래 부를 기회,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빗무리아라는 노래를 김용수님이 너무 잘 부르셨어요. 근데 제가 그 김용수님의 빗무리아를 소개할 때이 노래는 제가 남자지만은 어떤 가수하고도 이거는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다고. 심지어 이 노래 원조 가수이신 주유미님하고 노래 대결을 해도 제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몇번 연습 안 했는데 노래가 되더라고요.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셔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부른 350곡 중에 수많은 노래 중에 90% 이상은 제가 두세 번 듣고 두세 번만 연습해가지고 불러도 노래가 어지간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사회이신 오지연 가수님께서 질문을 해서 솔직히 오랜만에 비밀을 공개했는데, 저희 아버님이 국악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국악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도 아버님이 굉장히 잘하셔서 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, 저는 이제 지금 어학을 했고, 그래서 아마 이 듣는 게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전문가십니다. 예, 들으시고 감사합니다. 이해하시는 거. 그래서 빗무리아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뭐총 태어나서 이 빗무리아도 10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입니다. 아, 눈물은 왜 이래.